안녕하세요. 허브경제TV입니다. 오늘 볼 종목은요, CIS라는 종목입니다. 일단은 CIS 2차전지 전고체 이쪽으로 좀 움직여주고 있는데, 반도체 유리기판, 2차전지의 전고체, 거의 비슷한 개념이라고 좀 보고 있거든요. 물론 둘다 꿈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는 거죠. 꿈의 유리기판, 꿈의 전고체, 뭐 이런 부분들이 있기는 한데요. 아직까지는 이게 만들어지고 실사용이 되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우리가 기대를 하게 되는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유리기판은 많이 올라갔고, 전고체도 지금은 이렇게 비질비질하지만, 예전에는 전고체에 대한 기대감으로 많이 올라간 상태예요. 그렇다고 해서 지금 주가가 여기 있는데 얘가 여기서 이렇게 밀려 내려갔냐? 그거는 아니죠. 왜? 전고체 이슈는 계속해서 나와주고 있으니까, 계속해서 뭔가 상용화하기 위해서 단계 가고 있으니까 재료가 소멸된 거는 아니라서 얘가 여기까지 밀리지 않고 있는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얘는 지금 여기 라인은 뭐 대충 여러분들이 봐도 여기서 시작을 했는데, 이거 뭐 얼마야? 2500원에서 시작했는데 여기까지 올라왔고, 중간 언저리가 요 정도 라인이니까 얘가 여기서 이렇게 버티고 있네? 그러면은 전고체 이슈가 다시 한번 불거진다? 이런 식으로 추세가 전환이 되겠네 라고 볼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CIS를 단기적인 관점이 아니라 좀긴 관점으로 놓고 본다라고 했을 때, 이런 분위기에서 전고체, 아, 이거 더 이상 상용화할 수 없겠다, 이거는 만들 수 없는 영역이야 라고 했을 때, 그때는 이렇게 떨어지겠지만, 그게 아니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뭐예요? 다시 한번 분위기를 좀 긍정적으로 끌고 가면서 올라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더군다나 이 저항 라인을 돌파를 한번 해줬거든요. 한 번이 어렵지 두 번, 세 번은 금방 해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 떨어지고 있는 이 영역에서 계속해서 좀 버텨내고 있는데, 다시 한번 이렇게 팍 하고 올라온다? 그러면 15,000원, 17,500원 요 정도 라인까지는 어렵지는 않을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우리 CIS 한번 좀 지켜보죠. 일단은 얘가 지금 여기 라인에서 무너져갖고 떨어지고 있는 와중에 양봉이 하나 나왔어요. 시장이 좋았던 거는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양봉이 나오면서 뭐가 형성됐다? 첫 번째 지지 라인 반등 나오고, 여기서 저항받고 눌릴 때두 번째 지지 라인이 형성이 된 거예요. 우리는 그러면 여기서 뭘 한다? 이런 식으로 주가가 떨어지는 것을 그리는 게 아니라, 여기서 주가가 올라가고 여기 라인에서, 이 고점 라인에서 다시 한번 저항을 받고 눌렸다가 이 지지 라인을 이탈하지 않고 다시 이렇게 올라가면서 뭐가 나온다? N자형 파동으로서 여기서 추세의 돌림이 나올 거야. 그렇게 좀 기대를 하는 거죠. 네, 그 흐름을 좀 우리가 좀 따라가 보자라고 좀 말씀을 드려봅니다. 저 허브경제TV와 매주 25%를 목표로 해서 매매를 진행을 하고 있어요. 무료 체험, 여러분은 댓글에다가 링크 있으니까 클릭하고 화면 연결되면 무료 종목 신청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 딱두번 클릭하면서 이런 시장에서 안정적으로 매매할 수 있는 틀을 만들어진 거예요. 딱두번 클릭으로. 저희랑 같이 이틀 안에서 매매를 하는 거죠. 그리고 그 매매에 대한 결과는 요걸로 가져가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챙겨 가실 수 있게 저희가 도와드릴 거예요. 오늘 목요일이잖아요. 시간이 없어요. 끝났습니다. 이제 금요일 하루 남았기 때문에 미리 준비해 놓고 월요일 날 아침 9시에 종목 매수 들어갈 때 같이 들어가자라고 말씀을 드려볼게요.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습니다.